네, 가스 요금 인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내일부터죠. 평균 15.9%가 인상이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부터 이제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정부도 이제 견디지를 못했나 봅니다. 아, 예. 뭐 국민 경제에 그 가장 소중한 가스가 또 오른다니까 국민 네. 서민 경제에 또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만한 또 올릴 그런 뭐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지금 네, 인상 정도가 아, 예. 15.9%고요. 예. 이렇게 되면 가구별로 한 5,400원 정도 월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택용 도시가스 일반용화가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뭐,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목욕탕이라든지 주택용은 15.9% 인상되지만 다른 업종은 또 16.4에서 17.4%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가스 공사라든지 가스 업체에서 모두 뭐 적자도 많고 또 미수금도 지금 5조 1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 관계자들도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인상하게 된 요인을 뭐 말씀드리고 아까 뭐저 우리 어그뭐 여성 캐스터 분께서도 뭐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뭐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뭐 러시아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럽 각국에 겨울철 난방용이라든지 뭐 주방용이라든지 가스가 아주 모자라고 뭐 그래서 뭐 4천 뭐 4.7배나 가격이 오르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테마주는 가스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가스 중에서도 네. 오늘 뭐또 가장 오늘 뭐 가장 핫하게 급등하는 대성 에너지를 뭐 일단은 한번 봤는데 갖고 나왔는데 뭐 가스주를 하면은 뭐 대장주가 대성 에너지 GSE 대성 산업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한국 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대성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 대성 에너지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테마주로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의 가스 공급이 차질을 입게 되는데 이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뭐, 침공을 인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가스 배관을 뭐, 막는다, 공급을 안 해주겠다, 이런 뭐, 협박 쪽으로 하고, 지금 사실을 또 막고 있고,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뭐, 어느 나라 없이 뭐, 서로 경쟁적으로 확보 작전도 있고, 서로 또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EU끼리 서로 뭐, 단합해서 뭐, 러시아 침공에 대한 그 뭐, 또 제재라든지, 각종 서로 미국과 더불어 하다가 지금 뭐몇개뭐 나라에서는 또 조금씩 또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뭐 겨울철 되면은 러시아에서 뭐 가스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뭐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또 미국에서 그만큼 또 가스를 또뭐 더욱더 뭐 수출 그 공급을 해가지고 뭐그 난방 위기를 뭐 돌파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지금 중단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환율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뭐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지금 뭐 1,500선 뭐 일각에서는 1,700원 연말이면은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오늘도 지금 보면 뭐, 1,450원 뭐, 최근에 들어서 그런데, 사실, IMF라든지, 뭐, 그때는 뭐, 1,900원, 2,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그 정도 기억이 돌파했으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뭐, 준비했는 것도 아닌데, 네. 한 1,900선이 넘어가면은, 사실 상당히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원자재 올라가고, 수출 우리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또 우리 뭐 우리나라 돈도 또뭐 싸지고 이러니까 수출업체에서 상당한 타격도 받고 우리 뭐 실물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도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게 빨리 조기에 수습이 되고 뭐 이러면 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기 빨리 조기 마무리되어야만이 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은데 뭐 아직은 뭐 그게 언제쯤 될지 아직 미지수고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1,500원대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환율 1,500원 선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환율인데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환율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가스 테마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련주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주실 때 차트도 한번 좀 같이 좀 볼까요? 아, 예, 그럴까요? 네. 저도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오늘 또 10시 15분에 정치 텐에도 출연했고 지금 2시에 선에도 출연해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는 다 같습니다. 제가 또 뭐 경북 구미에서 아침 일찍 올라와서 뭐 한 프로만 딱 하고 내려가기보다는 또 뭐 한 뭐 제 3% 이왕 앉는 겸 3% 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뭐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좀 될까 네. 싶어서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뭐 가장 이슈인 가스주의 대장인 대성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는 전일 대비 1,100원 상승한 9.6% 지금 올라 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죠? 오늘 고점이 얼마였나 하면은 13,500까지 18.4%까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은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했는데 네. 오늘 뭐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뭐 아침 일찍 뭐 제가 여러분들 이걸 또 추천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싶은데 뭐 할 수 없고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도 또 오늘 또 급등했다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주식은 뭐 올라간다고 막 따라잡고 많이 내렸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모든 뭐 도로라든지 모든 게 길목이 있습니다. 눌림목, 길목을 찍겠다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그 길목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 길목이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지선을 매수를 해야지 세력들이 또 주포들이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대성에너지는 오늘 가스 테마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대성에너지는 오늘 제가 준비했는 거나 자, 만 1차 지지선이 12,5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자, 사실 준비해서 지금 왔는데 12,450입니다, 현재. 뭐, 제가 이어서 지금 5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또 뭐 약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사면은 좀 사실 장도 뭐 들쭉날쭉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41포인트 급등이 나왔다가, 또 오후에 쭉 빠져가지고 1포인트까지 예? 상승으로 끝났는데, 참, 여러분들도 참 시장이 참 너무하다. 급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지금 뭐 욕심 많게 뭐 많이 산다든지 뭐 이렇게 못 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락하고 급락 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니까 지금 현금이 있더라도 현금이 한 5% 정도만 조금만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뭐 추천주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다가 지금 뭐 가격이 12,45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조금 연습 삼아 또 뭐 주식하는 여러분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래 매수 하시다가 뭐 급등하면은 오늘 고점이 13,500원이니까 13,500원이죠. 13,500원이니까 뭐 13,000원까지 돌파하는지도 안 보고 만 이 종목이 하락한다면 오늘 시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시가가 1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 지점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점이고 뭐 손절가는 좀 11,200원, 300원 잡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이 기회에 급락하는 장도 안 좋을 때 이렇게 매매해 보시는 것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에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대성에너지는 2009년 10월에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적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예, 원래 1분기 네. 연결 매출액은 그래도 일단 3.4% 감소했습니다.
뭐 감소를 했는데 뭐 이 회사는 대구 지역을 기반해 가지고 도시 가스 이거 아시다시피 공급 업체입니다. 전용 가스를 주로 이제 대구 지역 기반의 가스 업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하고 있고 또 동부가 LNG 현물 가격 작년 1분기 대비 가지고 또 4.7% 폭등을 했습니다. LNG 이제 가격이 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 가스 요금이라든지 뭐 전기 요금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뭐 내일부터 또 15.9% 또 상승한다고 하니까 뭐 또 이 회사의 또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또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회사의 뭐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마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성 에너지 지금 오늘 테마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테마주 중에서 다른 가스 관련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 있죠? 예, 예. 먼저 그 좀 전에 그 대성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목표가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저항선은 한 13,000 정도 가는 걸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주식은 항상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은 주식 많이 내려가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지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긴 길 동안에 하락 추세가 기니까 여러분들이나 모든 세계적으로 세계인들 주식하는 모든 분들이 잘 힘들어할 겁니다. 이때 잘 참아내시고 견뎌내셔가지고 좋은 또 그날 또 뭐 주식 좋은 날 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예. 또 뭐 관련주로는 뭐 그래도 가스업체로서 가스업체가 1위 종목이라고 뭐 보통 대장주로 합니다. 뭐 또 GSE라고 있습니다. 네. 자, GS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종목을 제가 GSE 지금 예. 보고 계신 거죠? 예. GSE도 이게 이제 가스입니다. 뭐 대장주라고도 주로 일컫는데 네. 이 종목도 오늘은 또 급등이 났습니다. 뭐 오늘따라 그 가스주들이 뭐 오늘 재급등을 났는데 초급등이 났는데 가스주든 다른 업종들도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지금 언제입니까? 8월 29일 날 7,470원까지 GSE가 초급등이 났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5,430입니다. 현재 네. 포트폴리오를 따지면 뭐 한 30-40% 급락을 했죠. 가장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재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고점이 5,750원인데 자 오늘 같은 날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선 끊는 것 좀 보이죠? 여기 보면 11선이 지금 현재 11선이 나 있죠? 11선이 5,400원입니다. 11선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생명선이라 그럽니다. 위에 있다가 종목이 위에 있다가 캔들이 11선까지 왔다든지 11선을 깨마 생명선을 깨마 사실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 뭡니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생명선이 깨지면 아마 좀 더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고들 다 합니다. 일단은 생명선이 11선이기 때문에 5,400원에서 한번 또 아까 대성 애니처럼 한번 또 관심 있게 그 라인을 한번 보시고 급등을 상승을 한다면은 오늘 고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50원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예. 네. 그 고점선이 5,750원. 5,750원이고 그 위에 있는 선이 한 5,900원 정도 됩니다. 그냥 6,000원 1차 목표가 6,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손절가는 밑에 있는 5일선을 5일선이 얼마냐면은 오늘 저점이 5일선입니다. 저점이 얼마냐면 5,250원입니다. 이게 한 5,00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스 테마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선주로는 대성 에너지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